탐촉자 삽입이 들어가니까 항문에 힘 빼실게요.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그 기다란 탐촉자를 항문 속에 삽입할 수 있었다. 네, 이제 탐촉자를 항문에서 빼내겠습니다. 힘을 빼주세요.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힘을 풀었다. 네, 환자분 팬티하고 바지 벗으시고 검진용 치마로 갈아입어주세요. 나는 지금 산부인과에 와있다. 자궁 내 난소에 물혹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인데, 문제는? 바로 저 물건, 말로만 듣던 저 구류기자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. 민망한 자세를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신성한 의자. 네, 다다미님 진료의자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. 하필 의사가 남자분. 최대한 나를 낮춘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악명의 의자에 앉고 말았다. 아니, 정확히 말하자면 엉거주춤한 자세로 안 눕혔다라는 표현이 오를 것이다. 치마 아래는 의사의 시야에 보이게끔 다 올린 채로. 먼저 한 것은 초음파 기계가 항문에 잘 삽입될 수 있도록 윤활제를 묻히는 거였는데 순간 간지러워서 웃음이 튀어나왔다. 나도 미쳤지. 방금 전에는 참 내 표정 우거지상이었던 것 같은데. 탐촉자 삽입이 들어가니까 항문에 힘 빼실게.